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매입 기구를 설치한다. 요거는 아침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금 조성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한국은행에서는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유동성 지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지금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많은 분들이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100조 원 규모의 지금 현재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에서 35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현재 이 투입되는 비용이 더 자금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신용,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제일 힘든 그런 기업 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기업들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신용등급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 항공이라든가 뭐 중공업이라든가 뭐 다 지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런 쪽에 대한 현재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 쪽에서 이 같은 얘기들이 대책에 발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내수주 쪽에서 뭐 건설이라든가 이쪽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4% 넘게 오르고 있는 것도, 대림산업도 마찬가지고 현재 눈에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용이 떨어서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서상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심수빈 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전일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기술주 부진 여파로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국제유가는 이제 여전히 재고 한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WTI 6월물이 전일에 이어서 이제 좀 급락세를 이어갔고요. 그러나 뭐 텍사스 지역에서 이제 감산 논의를 하고 있고, 주요 산유국들이 좀 감산 조기 인행 등 공급 감소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면서 시간외로 국제유가가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이제 변화가 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금일 국내 증시는 좀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4,84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정책 확대와 이제 각국의 경제 셧다운 완화 기대가 좀 높아졌던 점도 오늘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좀 상승했던 WTI가 재차 하락 전환을 했고, 또 브렌트유도 16달러 선까지 좀 내려오는 등 상품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히려 장후 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일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업, 통신업 등의 좀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은행, 철강, 금속, 의료정밀 업종 등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좀 강세를 보인 업종의 경우 이제 국가주도의 SOC 사업 추진 관련 기대감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떤가요? 예. 네, 중국 증시도 이제 국제유가 이제 전일 급락 여파로 좀 하락 출발을 하면서 매물이 출회되었지만, 개별 업종의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서 좀 상승 전환하기도 하는 등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좀 오전장을 마감을 했고요. 현재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전환을 상승폭을 소폭 좀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농업이나 임업, 식품산업, 그리고 농약, 호텔 등이 좀 상승을 했고요. 조선이나 에너지, 항공기 제조 같은 업종들이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테마별로는 이제 북한 관련 개발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바이오 이외에 이제 바이오 연료나 이제 제네릭 의약품, 돼지고기 등이 좀 상승세를 보였던 반면, 화웨이 관련주나 광대역 통신, 또 테슬라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또 중국 상품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원유 선물과 연료유 등이 좀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 철광석이나 구리, 니켈 등도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심형우님 나오고 중국 증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예, 원유 쪽도 하시죠? 네. 예, 예. 그쪽은 요즘에 참 많은 리포트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요즘에 좀 메일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원유 리포트 내셨다고. 아, 네, 어제 리포트. 예, 예, 예. 어제 마이너스 유가 기록하면서 네. 관련해서 좀 코멘트 잠깐 작성 조금 했고요. 네, 네. 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팀장님. 네. 모든 것은 돈에 우선,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건 돈이다. 그렇죠. 이제 국내 정부 쪽에서 이야기도 뭔지 모르게 지금 더 세졌어요. 좀 시장의 흐름이. 이게 일단 뭐 예. SOC나 뭐 장 후반에 예, 예, 2주 정도 돼가지고 SOC라든지 그쵸, 뭐 이런 그쵸. 것들로 해가지고 대규모 그 건설주 쪽이 다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SOC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는데 그러게요. 좋죠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장 참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실 국내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잘 반응을 안 했었는데 또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라서 그런가? 예, 예. 일단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네. 각국의 이게 정부들이 재정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달리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각 나라의 GDP에서 그 국가의 그 비중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그쵸 그쵸 국가가 국가가 이제 GDP에 네. 미치는 영향력이 네. 예전에 과거와 달리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고용에서 그러니까 돈도 풀고 공공 고용이 그렇죠. 더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공공 고용이라든지 네. 뭐 공공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가 조금 당분간은 이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1%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네, 동시효과에서 더 세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이제 SOC를 비롯해서 약 뭐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9조,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서 한 90조 원 정도 뭐 푼다고 하니 돈 풀면 좋죠.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채 발행을 하면 국채 발행이면 우리 거 그래서 오늘 국채 선물 예. 같은 경우는 원비 이상 급락을 하고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문제니까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은 외국인이에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네. 지금 현재 오후 들어서 갑자기 또 상승 한 20% 정도 상승을 하던 국제유가가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로 네. 또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WTI뿐만 아니라 브렌트 유가까지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난리가 나고 네.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물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건 는 이제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물을 내놓으면 지수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한 2%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때 외국인들의 매물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하지는 않았었고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강세를 좀 보였고 네. 그다음에 뭐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그다음에 중국 증시 또한 한때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때쯤 돼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이 됐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매물과 매물 소화장을 막 겪고 있다가 그래도 한 1% 정도에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네. 상승 전환하는 모습. 그렇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러게요. 네. 그 말씀은 잠시 후에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네. 더 이제 장 마감에 대한 사항들은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국은 지금 팀장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잘 말하는 돈, 유동성. 이게 지금 모든 걸 빨아들이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죠. 네. 이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시기쯤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중국 증시도 강세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미국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플러스 폭을 좀 더 확대하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1%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결국은 시장 자체는 어제 미증시가 3% 가까이 3% 내외의 급락을 했었는데 그 흐름을 뒤로 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만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소위 말해서 그냥 제가 표현한 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상품 시장도 보면은 너무 정신이 없고 막 이런데 주식 시장만 올라갑니다. 그거 같은 경우가 다른 금융 시장 자체가 다시 이쪽으로 따라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거지로 올리면 어거지로 또 빠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